산 정크 클라운. 생생한 현장은 어디든지 달려가는 똑똑 경남. 오늘은 출발부터 뭔가 이국적이다. 이번에는 감동의 무대를 찾아왔습니다. 기껏 중국의 국제 어린이 아동극 축제가 펼쳐지는 것 같아요.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걱정도 좀 되고요. 낯선 땅 중국에서 열리는 단 하나의 무대를 위해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 그 뜨거운 공연이 지금 시작됩니다. 공연 80일 전 중국으로 떠날 중요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온 똑똑 경남. 그런데 어째 배우들 손에 대본 대신 최다 최활용품 뿐이다. 이건 도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이 분위기 뭐죠? 실제로 우리가 공연 때 쓰고 가져가야 할 것. 소품부터 남다른 이 공연 무대가 궁금하다. 중국의 서안이라고 해요. 국제 어린이 아동극 축제가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초청이 됐는데, 지난 1월에 열린 아시테지 코리아 겨울 축제에서 올해의 우수작으로 선정. K-POP 쇼케이스에서 국내외 기획자들의 큰 호응과 함께 중국 측의 러브콜을 받은 작품 정크 클라운. 이 정크 클라운이라는 작품은 고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보물이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신나게 가지고 노는 것들인데, 사온 게 아니라 직접 재활용품장이나 고물상이나 이런 데를 저희가 다니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규격화된 게 없고 직접 무대에서 배우들이 사용하는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넘버블 마임극 정크 클라운. 판토마임 기술과 고물을 이용해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놀이와 장난으로 구성돼 즐거움을 제공하는 작품. 그런데 아니지, 이거 용돈이 앉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운전할 때 그거라서 진주에서 인천국제공항, 다시 인천에서 중국 서안으로 3시간의 비행까지. 극을 움직이는 소품이다 보니 긴 이동 시간만큼 크고 작은 해프닝들이 배우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저희 세트가 원래는 나무에 나무. 나무인데 그 외국으로 나갈 때는 그 열 처리가 되어 있는 나무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해외 공연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공사 자재로 나오는 것들은 열 처리가 다 되어서 나오는 공사 자재라고 해서 새로 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부터 카메라에 포착된 사실 하나. 연기 연습을 하고 있어야 할 배우들이 소품 제작 중. 연기하는데 필요한 소품을 만들다 보니까 의상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손으로 직접 하는 것도 이 무대 예술 작업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려워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극의 분위기와 배우들의 캐릭터를 그대로 보여주는 의상 제작 현장. 평범했던 옷들을 한땀 한땀 그려나가는 범상치 않은 손길.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극의 내용과 닮은 재활용 방식을 새겨놓은 또 하나의 작품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막 옷을 찢어서 거지처럼 이렇게 했다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 그래서 이제 넥타이를 리폼하는 방식으로 좀 바꿔봤거든요.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번만큼은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하는 거예요. 넥타이 하나로 전혀 다른 모습을 담아낸다는 정크 클라운 무대 의상. 헉!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넥타이 부대를 보라! 극단이 오래되다 보니까 선배님들이 그 연세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쓰시던 넥타이를 지금은 이제 안 쓰시니까 극단의 기증을 해주셨어요. 선배들의 기가 담긴 넥타이로 완성된 의상. 이제는 현지 조율만 남았다. 타구에서 진행되는 공연은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았다. 세트 제작 논의부터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소품의 기후까지 챙겨야 할 것 투성이 선택의 연속이었다고. 수정과 수정을 거쳐 드디어 중국으로 떠나기 하루 전날 최종 리허설이 한창이네요.
하이미스트 고재경과의 협업으로 탄생한 정크 클라운. 배우와 배우들 사이 호흡이 중요한 마임극이다 보니 리허설도 아주 뜨겁다. 바람놀이 하는 거. 동석이 그거부터 한번 해볼게. 야외라서 바뀌는 것도 있겠지만 이때껏 공연을 해오면서 어떤 거를 우리가 더 강화를 시키고 관객과의 소통을 목표로 했을 때 어느 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거죠. 배우들과의 상의를 끝낸 공연 살짝 맛보기. 예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 무대도 안 지어진 상태고 그 야외 공연에 또 낮 공연이고 이제 해외에 나가서 하는 공연이라 조금 설레는 기분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걱정은 외국 관객들이 어떻게 느낄지가 그리고 어떤 반응들도 보일지가 사실 걱정이 조금 되기도 해요. 어떻게 공연이 나올지 사실 좀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해야죠. 걱정 반 기대 반 우리 배우들 중국 산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이자 실크로드가 시작된 역사와 문화가 깊게 뿌리내려 있는 도시 서안. 우리 배우들이 당당히 초청받은 무대는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중국 3대 어린이 연극제 서안국제아동연극축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하나가 되는 시간. 과연 그들은 한국의 웃음과 통할 수 있었을까요? 똑똑!